섬기겠습니다. 성형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지요. 지나가는 여름은 아쉽지만 또 다가오는 가을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8월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영목교회 한국중앙에 창립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영남지역 출신 목회자들로 이뤄진 영목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출범하였습니다. 영목회 한국중앙에는 대표고문의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님, 초대대표회장으로 엄규 목사님을 추대하였습니다. 엄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목회 한국중앙회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게 되는 큰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목회 한국중앙회는 앞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영남지역 5개 광역시도에 복음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후진 양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지요. 연합으로 이뤄진 중고등부와 청년국, 그리고 유치부와 아동부.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소식, 변주의 집사가 전해드립니다. 교육국의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고청은 조별 중심으로 부산을 탐방하며 기독교 순례 발자취를 따라가는 미션을 수행하는 교제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교육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유치부는 공모이기, 박터트리기 등 신나는 레크리에이션과 피자 하나님의 군사투구 만들기 등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부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율동, 꽁트, 성경 퀴즈를 하여 하나님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를 하며 행복한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등부는 믿음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태국 단기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질문하고 아이들의 선교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게임, 장기자랑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련회가 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 걸음 성장한 아이들을 기억하며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성령뉴스 변주혜입니다. 성령교회 제1회 태국 단기 선교 소식입니다. 김효정 집사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태국 강산교회에서 제1회 성역교회 단기 선교가 시행되었습니다. 6주간의 사전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출발한 선교팀은 출발 기도를 하며 인천공항 노방 전도를 사역 시작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땅 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태국 강산교회 예배에서 변주홍 목사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태국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를 남겼고 찬양, 특송, 선물 전달식 등 모든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 마이돌 대학과 야시장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더욱 사랑을 받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교회 해외 선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제2회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뉴스 김효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다음 단기 선교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8.15 성회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단신입니다. 8.15 광복 70주년 국민 단합연합기도회가 8월 14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2015년 침례가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성령뉴스팀에서는 앵커 및 기자와 스텝을 모집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그리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되시는 오늘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성령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